원더풀 데이. 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내 어린이집이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날 주 예수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십자가로 나를 구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우리 박옥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내 산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면 주봉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주문명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주문명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까지 읽었습니다. 전전주 주일날 저희들 교회에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수요일날 목요일 대덕에서 마가복음 2장 말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강릉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행복한 것은 단에 서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에 서기 전에 오늘 저희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준비를 해서 성경을 읽고 또 노트를 하고 메모를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성경 말씀 속에 젖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구원을 받기 직전에 소설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선산에 책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서 빌려가지고 밤새도 다 읽어버렸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 나이 때 감정이 좋은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설 속에 내 마음이 자주 빠져들어갔어요. 표현이 너무 좋았고 아름다웠어요. 어떤 책은 단번에 두 번씩 읽었고요. 두 번 읽고 다음엔 또 더 재미있는 대목도 골라서 읽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참 좋은 책들 많이 읽었는데 같은 책을 세 번 읽어본 적은 없어요. 한 세 번 읽어봐도 두 번 읽고 재밌는 부분을 골라 읽어본 적은 있어도 웬만한 책은 두 번 읽으면 싫어요. 한 번 읽으면 만족하고요. 성경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한 100여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새로워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을 때 막 책에서 느끼는 그 표현, 그런 것들이 참 좋다, 참 재미있다 그렇게 느껴졌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근심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책을 읽느라고 잠시 그 고통을 잊을 수는 있어도 책에 있는 내용들이 내 마음의 근심을 이겨주지 못했어요. 고통을 이겨줘, 슬픔을 이겨주지 못했어요. 성경은 안 그랬어요.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잠적도 참 많이 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 성경을 안 보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특별한 부분으로 영어 성경을 자주 이제 펴서 읽어보곤 하는데 영어 서투르 그런지 모르지 몰라도 영어 킹제임스 버전 뭔가 싱거운 것 같아요. 표현이. 한국어 성경은 씹으면 씹을수록 너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못하거든요. 장기현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히브리어 성경하고 제일 가까운 책이 한국어 성경이라고.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은 동양 문명과 정신 문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어도 정신적인 면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서양 문화는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물질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서 영어란 말 자체가 그런 글이니까요. 내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읽었다면 이렇게 성경 속에 깊이 빠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만든 이 성경책은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펼 때하고 접을 때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을 펴서 읽다가 접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어떨 때 혼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마음을 탁 사로잡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내 마음에 만들어요. 나 같은 인간인데도 그게 너무 신비해.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저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뻐졌을 텐데. 저 어려움을 이겼을 텐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막 이 성경은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같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로봇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이란 걸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여러분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 나이로 72살인데 오늘도 이 늙은 사람을 이 탄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중국 명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곧 며칠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건 중부명자였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 아이고 어린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지 모르겠다. 어른들 늘 그래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말썽으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전 자식들이 저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엄마들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오친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죄를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풍병이 들어서 일어나서 변소도 못 가고 물 마시러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누워서 업혀 갈 수도 없어서 침상에 들려오는 그런 운명의 사람, 비참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정말 그 처참한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면서 막 달라지는 게 팍팍팍팍팍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외형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그거 뭐 예수님 만난 뒤에도 누워서 다녔겠습니까? 들고 다닐 게 아니죠. 컴퓨터 회사에 일했을 것 같아요. 그때 컴퓨터 없었겠지만 부지런히 일했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불문에 붙이고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 요한이 정갈의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지금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제가 전화해서 야 요한아 넌 정갈 속에 죽어가고 있대. 나 오늘 아침에 성경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40장 31절은 뭐라고 되는지 알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돼 있어. 요한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하시겠니?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가 만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 네게 새 힘이 와. 그럼 넌 정갈의 독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환이 지금 결혼해 작년에 아들 낳았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심장이 세 번이나 먼저 심폐는 다시 뛰어놓고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져서 의사를 다 포기했는데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가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행복한 사람 변하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이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마가복음 2장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었죠. 모니터를 보고 읽고 있는데 이 저 뭡니까? 대부분 강대상은 조명을 저 얼굴에 빛이 이 책장에 안 비쳐서요. 너무 밝기 때문에 책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강대상 책 읽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자주 읽는데 여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이렇게 기록됐죠. 시작할 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이야기가 1절에서 12절까지 이게 그 표현도 그 글의 그 저 뭡니까 글의 그 이것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진 이 글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쓸 수 없다.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중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병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슬픔 속에 빠진 사람, 고통 속에 빠진 사람, 절망 속에 빠진 사람 전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이나 고통의 절망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둘러서 인간의 장벽이 쌓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하고 그 메고 온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떡할까 돌아갈까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천장이 환하게 뚫히더니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내려 침상에 내려서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장을 뜯을만 하지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부터 변해가는 걸 슬로 비디오로 안 봐도 정확하게 탁탁탁탁탁탁탁탁 달라지는 모양이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내려오셨을 때에 중병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도 읽으셨고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 마음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제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 여러분 마음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근심을 발견할 거고요. 어떤 사람 마음에 슬픔을 발견할 거고요. 어떤 사람 마음에 막 미움이 있는 걸 볼 거고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막 고통이 있는 걸 보실 거고요.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도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걸 보시고 고통이 있는 걸 보시고 죄가 있는 걸 보시고
괴로움 있는 걸 보고 슬픔이 있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서 뭘 봤냐면은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그게 아니고 이 중병자 속에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그런 게 있겠지요. 병이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중병자 마음에서 믿음이란 걸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눈엔 믿음이 보였어요.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앉아있어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중풍병자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하고 서기관이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너무 달랐어요. 거기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 했을 때 비판했어요. 참나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참나마다. 저는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중풍병자를 보니 그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막 내가 뭐 담요를 타고 날아가거나 막 그런 막 그런 환상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는데 어떻게 믿음 보셨냐면 이 중풍병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치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지. 안 그러면 지붕 안 뜯겠지, 그죠? 예수님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 지붕 뜯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서 믿음을 받습니다. 그 믿음, 중풍병자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그 중병자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칠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 예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다 일하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 먹고 싶겠지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에 그라시아스 노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쁜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라시아스 노래를 듣고 싶을 때 그걸 딱 누르면은 그라시아 삽창대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인터넷 그마다 많은 게 있어요. 내가 그라시아스의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아이패드에다가 기쁜소식 선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이제 합창단 노래를 끄집어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은 설교도 있고 간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워낙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 준부명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그 준부명자의 믿음을 받습니다. 준부명자가 가진 그 믿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준병자, 아, 이 병자는 그 믿음을 보였다. 이 병자는 내가 무슨 이야기라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구나. 그럼 내가 이 병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 병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준병자에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사람들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려면요, 내만 행복하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제 아내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45년을 살았는데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져요. 그래서 아예 싸움을 안 해요. 내가 암만 오래도 제 아내는 어디서 그걸 끄집어 희한한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팍팍 꺾어요. 제가 막 제일 화가 날 때 내가 옳은데 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 얘기하다 내가 막 하도 웃어서 아내 입을 만지려서 뚜에라 뭐라고 그러지 마라. 야, 그 입 너무 신기하다. 어디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냐. 그러지 마라고. 그래도 아내와 다퉜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 저 여자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구석구석 다니면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내하고 다툰 것뿐인데 저 여자하고 복음을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딱 보니까 아이고 성도들도 좋을 때 뭐 참 좋았다 또 며칠 안 돼 시험 들고 막 그리고 또 나한테 탓하고 그런 게 쫙 몰려와요. 이제 그런 어두운 생각도 푹푹푹 들어와서 아이고 복음을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까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지, 그죠? 아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내 아침을 먹으면 성경학교 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돼서 학생들 앞에 앉았어요. 근데 막 자꾸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분하고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만둬야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학생들 앞에서 나 이제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학생들 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애가 딱 이제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마음 아무것도 모르고 형제들 앉아 둘러 앉아가지고 나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 하나 이제 생각을 해요. 저 형제 좋은 직장 다니다 직장 사표 내고 돌아갔고 저 형제 성경학교 돌아온다고 막 부모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왔고 막 진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을 드린 형제 보고.
성경 그만두고 집에 가라. 나도 그만둔다. 그 소리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착해서요. 첫째 시간에는 도저히 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형제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자. 미뤘어요. 그런데 첫째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박옥수 목사는 단에서만 늘 말씀 전한 것 같지만 어쨌든 막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많을 때 있지만 어쨌든 진짜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리고 어때 주일날인데 안 나가고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은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조금 있으면 집사님 장모님 와서 목사님 어디 아픕니까? 막 그게 안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거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강대상 위에서 올라가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날이 그랬어요. 성경이 아마 뭐해? 근데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은 전부 나를 툭 쳐다보고 눈만큼 뻥뻥 쳐다보고 있어. 오늘 창세기 몇 장 할 차례지? 하고 이제 물었어요. 몇 장 거야? 몇 장 돌아가면 앉아서 읽어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 발표하라 그랬어요. 내가 말 못하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지. 그죠? 그날 따라 학생들이 깨달았다는 게 참 기가 막히게 대도 안 한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멍청이들 속에서 막 확 알아요. 어떻게 이게 그 말이냐 이 막에 성경을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면 할수록 한다는 소리 더 하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났어요. 이게 어째서 이게 그 말씀이냐? 좀 생각하며 읽어라. 이게 이 말씀 아니냐? 하면 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 시간 다 얘기해버렸어요. 이상하게 한 시간 동안 내가 학생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안 할까다 막 하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소리 해서 아유 참 속 답답해. 어떻게 학생이 저렇게 멍청하지? 막 싶어. 어떻게 이게 그 말이야 이놈들아. 좀 눈 좀 뜨고 봐라. 성경을 발바닥으로 읽어.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 아니고 이건 그런 뜻이야. 쭉 설명했어. 한 시간 성경을 설명하고 한 시간 딱 지나갔는데 한 시간 하고 나니까 복잡하던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늘 우리 교회 형제들 보고 성경학교 돌아가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요 구원받거든 나 목사가 되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어려움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장관을 왜 해요? 안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성경학생 아침 먹으면 나가서 학생들하고 오전 내내 보내요. 성경 이야기를 거꾸로 하든 뭐로 하든 성경 이야기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막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하고 다른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전에 성경 학생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만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갈 소리도 안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는 뭐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복음 전하면서 뭐 이런 것도 어려움 없을 리가 있나? 아 내가 좀 고집도 세고 대들기도 해도 그러더니 아 내가 보니까 수고도 많이 고생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더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대대 집에 들어가서 정신으로 막 나 좋아서 하고 들어왔는데 아는 여전히 그 아내하고 저하고 그 차이예요. 아내는 말씀 전하기 싫으면 안 전해도 돼요. 그렇죠?
뭐 설교 시간에 김명수 사모 나와서 설교할 그런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그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병자 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인터넷 들어 설교를 듣거나 수양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기 전에 하고 들은 이후하고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그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하고 만일의 마음을 찍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불행을 만드는 모든 조건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일으키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은 지금 공중에 근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참된 복음을 전한 자는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어느 시대고 참된 복음을 전한 자들 핍박을 받거나 비난받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비방도 이기고 다시 월드캠프도 하고 강릉 수양에 옥수수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강릉 수양에 가면 옥수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아, 여러분 박옥수 목사 설교 생각나라고 옥수수 옥수수 그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들었고 그 병자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판단력이 있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고 자기 잘난 게 있으니까 그 잘난 게 나와서 예수님 마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나마르다 하나님 마음에 누가 능히 죄를 사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 병자께 믿음이 있으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은 그 말씀이 병자 마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장티푸스 말라리아 지난번에 이제 베네에 가서 이제 걸렸었는데 거기 이제 의료 봉사하던 우리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바로 이제 링거 주사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서 제 투여를 했어요. 잘 안 잡혀져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이제 저는 화요일부터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서 활동하고 하는데 그 항생제를 소위 말하는 그 뭐 요즘 말하는 마이신 이런 제 뭐 항생제가 페니실린 그게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몸이 막 뜯기지고 그러면은 피부가 이제 손상되잖아요. 그럴 때
나무 껍질, 썩은 나무 껍질을 다 덮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상추는 썩은 나무 껍질도 안 될 것 같은데 썩은 나무 껍질을 덮으니까 이삭의 몸이 염증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경험상 상처 하나 쓰면 썩은 나무 껍질 하나 더 덮으니까 깨끗하게 잘 낫더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느 종족인지 잘 모르고 어느 나라는 잘 모르지만 상처가 있을 때만 썩은 나무 껍질을 갖다 덮곤 했어요. 근데 정말 상처가 깨끗하게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명국 의사들이 썩은 나무 껍질을 덮었을 때 왜 상처가 잘 낫는지 썩은 나무 껍질을 연구를 했어요. 썩은 나무 껍질에 파란 색깔을 띠는 곰팡이가 있는데 그 곰팡이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류가. 그래서 인류가 페니실린이라는 걸 처음 1942년경에 연구가 다시 되면서 그게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있거나 그 병균이 침투할 때 썩은 나무 껍질에 있는 푸른 곰팡이가 그 병균을 성장을 억제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막 대항하는 걸 알고 그 연구를 1942년 그 경에 제가 44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2년 전에 그 연구가 계속됐어요. 그때 2차 대전 말기였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그걸 뺏으려고 해서 연구를 하다가도 막 공습경보가 이러면 막 페니실린을 옷에 막 바르고 막 방공으로 뛰어가고 막 그랬어요. 안 뺏기려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돼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임상 실험한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세균으로 죽어가는 어떤 소년인데 그 소년에게 이 페니실린을 투여를 했어요. 잘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막 부모들이 막 확 분노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페니실린을 투여해서 소년 병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부모들은 페니실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빌고 사정을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이 소년의 시체를 부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이 소년이 죽은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막 부모들이 반대라고 막 화를 냈는데 계속 쓸 때 부모 동의를 얻어서 그 시체를 부검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페니실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혈관이 터져서 죽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페니실린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남자에게 투여를 했는데 페니실린 거기에 푸른 곰팡이를 막 성장시키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빨리 연구를 해야 하는데 페니실린 양이 적어가지고 이 남자에게 투여를 남자가 몸이 좋아졌는데 페니실린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환자의 소변을 받기로 했어요. 환자의 소변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라. 받아가지고 병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연구실을 막 달려와요. 분명히 달려와서 연구실 소변에서 다시 페니실린을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페니실린을 갖다가 그 환자에게 투여했어요. 환자가 그랬는데 어느 날 환자 병이 더 중해지면서 좋아지다가 소변을 못 넣었어요. 그 환자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페니실린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 당시에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공격하면 그냥 다리 끊어야 하고 발 끊어야 하고 뭐 팔 끊어야 하고 그리고 뭐 뱃속에 세균이 있으면 배 못 끊어내니까 죽어야 하고. 근데 요즘은 뭐 간단한 항생제 몇 개로 아주 쉽게 내 몸의 세균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고 그 염증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의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약이 항생제잖아요. 항생제. 뭐 수술하면 어뢰 항생제 처방이 나오고 뭐 배 아프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항생제 많이 맞았어요. 그 장티푸스 때문에. 그 아프리카 유사 장티푸스가 있는데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가면 절대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그 수돗물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돗물 가지고 양치질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있는 그 호텔에는 뭡니까? 그 생수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 아직 양치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거 다 양치를 괜찮아. 그물 마셔도 괜찮고.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 딱 그 문제가 생겨요. 우리 형제 하면서도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난 뒤에 막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말라리아 그런 줄 다 병원에 가 진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 위장은 아직까지 그 병에 대해서 약해요. 저 늘 그랬는데 그날은 아프리카 형제들도 오는데 나도 한번 이겨보자 하고 싶어서 그냥 양치질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장티푸스 걸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또 걸리는가 싶어서. 그래야 이기고 싶어요. 우리 몸에 세균을 없애기 위하여 마이신, 요즘 뭐 테라마이신 하는 거 있죠. 그죠? 테라마이신이라는 것은 키로, 다음에 메가, 기가, 다음에 테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키로에 동그라미 셋. 그렇죠? 메가에 셋, 기가에 셋, 테라에 셋.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12개. 더 강한 효력을 가진 마이신이라고 저 뭐 그 테라마이신 그런 이름들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세계도 항생제가 있듯이 근심을 억제하고 두려움을 억제하고 슬픔을 억제하고 고통을 억제하고 절망을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하는 맞나요? 힘이 없고 막 힘들어하는 성경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이었고 갖가지 문제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남한장군 계지증 봐요. 포로 잡혀가지고 남한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한 장군의 그 문둥병 걸린 남한의 그 집이 더럽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계집종이 가서 그 집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슬픔 다 물리치고 고통 다 물리치고 남한 장군 문둥병 나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든지 간에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줘요. 저들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많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에볼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라이베리아에 단기 선교사 6명이 가 있었어요. 제가 라이벌의 에볼라가 심해서 철수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이베리아 선교사가 제 얘기 안 들었어요. 학생들이 갈 때 케냐 에어웨이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케냐 에어웨이를 타면 그 비행기 표를 탈 수가 있고 다른 비행기 표를
타면은 비행기표를 다시 사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은 케냐 에어웨이가 오기만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케냐 떴는데 거긴 안 온 거예요. 그다지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나라에 막 에볼라 퍼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문제라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어요.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철수시켰느냐? 못 시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철수시키라고 그랬잖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막 싸울 수도 없고 케냐에 왜 올 것 같아서 온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 다 끊어졌어요. 그 나라에. 라이베리아에. 드래곤 플라이에 박성혜 자매라고 했는데 전화했어요. 성혜야, 성혜야. 비행기 좀 잡아줘라. 라이베리아에서. 어디로 나오는지 비행기 좀 잡아줘라. 박성혜 자매가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하겠습니다. 야, 내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한다. 오늘 예배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 예배 나오지 마. 좋으니까 제발 비행기표 좀 잡아줘라. 예. 선교사 지난번에 코트디부아에서는요 내전이 생겼어요. 이런 디디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아요. 캄보디아에 지금 막 일어난 사건 때 전쟁 이야기 제일 먼저 선교사들을 이제 보호해야 하고 단기 선교사 그리고 막 일본 오리사에서 우리 단기 선교사 8명이 있었는데 그때 막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단기 선교사 8명 있는데 오리사 그 들어간 입구가 도로가 하나 있는데 망고나무 이 정도 굵은데 힌두 RRS가 도끼로 그 망고나무 찍들어가지고 넘어뜨려서 도를 다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회 다 불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수현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무슨 기회야? 오늘 우리 오리사 탈출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탈출하라고 허락을 해야 하는데 내가 뭘 합니까? 현지 사람이 알지. 김수현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나? 학생들이 군스코 학생 8명 있는데 오늘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 12시쯤 됐어요. 오리사의 탈출에 부바넷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한 6시간 좀 걸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학생들을 차에 태워 탈출을 시켜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앞에 오토바이를 한 대 2km 앞서서 보내라. 그리고 오토바이가 전화기로 뒤에 사정을 얘기해서 만일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당장 차를 돌려서 다시 오리사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2km쯤 앞서 보내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때 아랍누리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예요. 이제 저녁 6시쯤 됐는데 지금쯤은 이제 오리사에 정말 부바네시에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김수현 목사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따르릉 따르릉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안 받을 수도 있겠지.
못 받을 수도 있겠지. 한참 지나다가 다시 전화를 보냈어요. 다시 보냈는데 신호가 전혀 신호를 안 받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 세 번째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갖가지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힌두들만 도망가다 전화기를 떠뜨렸나? 아니면 잡혀갔나? 전화기 뺏겼나? 왜 전화를 안 받지? 옆에 사역자들 같이 있는데 마음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형제, 금방 어디 전화해봐. 어디 전화해봐. 어디 전화해봐. 전화, 그쪽 오리사 형편 좀 알아봐. 우리 막 그때 긴장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다는데 보다님 전화 통화됐습니다. 어, 김수현 목사님, 예, 무슨 김수현 목사님 전화가 나온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 어디야? 부안에 씨 왔습니다.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전화요? 어, 내가 안 받았습니다. 이제 막 그런 막 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라이베리아에 있는 그 단기 선교사 6명 탈출시키는데 주일 새벽인데 자리에 일어나서 라이베리아에 전화하니까 탈출 못했다는 이야기 듣고 비행기 끊어졌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박성희 자매 보고 가서 빨리 비행기 자리 잡아줘라. 라이베리아만 떠나게 해줘라.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좋다. 원하면 바로 돈 보낼게. 이제 그쪽으로 돈 보내는 게 있어요. 급할 때는 현금이 안 가 딱 통신 가면 돈 딱 넣으면 바로 되는 게 있어서 뭘 걱정하지 마라. 이제 박성희 자매 가고 그래서 코트디부아 이종도 선교사한테 전화했어요. 이종도 선교사, 네. 지금 라이베리아 사건 알지? 네, 목사님 압니다. 자네 빨리 가서 비행기 하나 빌려라. 10인승이면 충분하겠다. 그 학생들 6명이고 그 라이베리아 선교사 아이 3명하고 자네하고 전부 다면 딱 10명인데 10인승 빌려라. 내가 한 3만 달러 정도 되면 하루 빌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아프리카 국내에서 그 경비행기 한번 빌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15,000달러가 들었었는데 3만 달러 하면은 국내는 15,000달러 한 배 주면 되면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 만약 비행기 되거든 라이베리아에 전화해서 그 선교사 아이들하고 단기 선교사 공항에 나오라고 자네가 그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 들어가서 태워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나와.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 그러니까 지금 밤 10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아침인데 그 전에 밤 10시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해 뜨거든 빨리 가봐. 또 이제 불안해서 가나 조경원 목사에게 전화해서 조경원 목사 예. 지금 당장 공항에 나가서 경비행기 한 대 빌려 라이베리아 가서 그 단기 선교사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그 선교사 아이들 데리고 나와. 바로 비행기 연락되면 바로 돈 보낼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아, 목사님 해 뜨자마자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막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참 재미있는 게 주일날 내가 단에서 다 잊어버려요. 빚 받을 것도 잊어버리고 빚 줄 것도 잊어버리고 미운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야 이제 그날 우리가 세네갈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절대 전화를 했어요.
세네갈에 전하니까 송민규 선교사가 목사님 탈출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냐? 예 목사님 마침 드래곤플라이에서 비행기를 잡았는데 모로코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다고. 그 라이베리아에서 떠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 자리 9자리 얻어가지고 모로코로 와서 단기 선교사들 영국 런던으로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 가족들은 세네갈로 2시간 뒤에 옵니다. 지금 단기 선교 영국 런던에 도착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전화를 했어요. 오영도 목사 전화 받는데 단기 선교사들 왔느냐고 왔습니다. 학생 하나 바꾸라고 어떤 여학생이 나왔어요. 너 잘 왔느냐?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 부모님들 너 나온 거 아느냐? 예 부모님 전화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해보고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한데 그 경비 18,000달러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명을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이 끝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항생제를 맞으면 병이 죽듯이 우리 마음에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막 병들듯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서 어두운 마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항생제가 들어 세균을 죽이듯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늘 이제 중풍에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고통하면서 아이고 난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지 모르겠다 난 무슨 죄가 많아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병자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속에 믿음 있는 걸 보고 그 마음을 봤어요. 예수님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가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중풍병자가 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네 죄 사함을 받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중풍병자 마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했냐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이런지 모르겠다. 난 죄가 많은데 어찌하지? 그런 생각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 잘못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들, 막 악한 것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일반 기성교회 목사들 설교 15분 하고 20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도
항생제를 먹으면 병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고 말씀이 내게 닥치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나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중부위원자가 그렇게 뵙고 싶으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죄가 많고 악하고 추해서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병자였는데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캄캄한 밤에 문 꼭 닫아놓고 전기불만 탁 켜면 어둠이 어디로 숨었는지 평화 없이 다 숨어버리지. 그죠? 어둠은 빛이 없는 존재를 가지고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빛이 생기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어둠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어둠도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다 쫓아버리죠. 중풍병자가 마음에 한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옛날 장로교 다닐 때 죄가 너무 많아서 한평생 내 죄는 흰 눈처럼 씻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찬송에는 흰 눈보다도 한 찬송이 있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어떻게 내 많은 죄가 흰 눈처럼 씻어져. 안 될 거야.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지옥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늘나라 안 가도 좋은데 하늘나라 화장실 변소 청소하라도 좋고 문지기하라도 좋은데 제발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 죄 때문에 갈등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내 마음 어디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소식 온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케냐에서 수많은 비숍들이 왔는데 그분들 똑같이 수백 명의 목사를 거느린 비숍들이지만 죄 속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중부명자가 행복했던 것처럼 이제 중부명자 마음에 그 모든 죄들이 내가 죄를 신으면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산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착한 일을 신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있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덮고 있는 그 어둠 세력이 땅을 누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먹고 매일 연구합니다. 땅이 어둠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이 되었느냐 그걸 연구합니다. 저는 그런 연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5천만 년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뭐 3억 년 그러고 전부 다 추리니까요.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사실 하나는 땅은 자기 힘으로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땅이 무슨 수단을 부려서 무슨 노력을 해서 자기를 덮고 있는 어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총을 쏘서 내쫓겠습니까? 칼로 찔러 내쫓겠습니까? 몽둥이로 때려 어둠을 내쫓겠습니까? 몽둥이 어둠 급 안 냅니다. 근데 성경은 땅의 어둠을 어떻게 내쫓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 그렇게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와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듣고 수없이 많은 어둠들을 미움, 절망, 슬픔, 교만 다 그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이제 이 중부명자 마음에 그 많이 있던 그 많은 죄악들이 중부명자가 그걸 내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근심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 안 하려고 양심의 가책 한 번에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하나 들어오면서 너무 신기하게 죄가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소자 네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중병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 두 번째 말씀 이런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공기 진동을 통해서 중부명자의 귀에 들어왔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네. 중부명자 마음에 난 중부명자인데 난 자리 들고 걸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중부명자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중부명자 생각을 이겼습니다. 그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속에 많은 생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내가 걸어가? 내 걸어갈 수 있다면 미치다고 여기 누워있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 안 받으면 중풍병자로 있는 거고 받아들이면 걸어가는 거, 그 차이예요. 믿음이라는 걸 알면 너무 단순한 것은 믿음은 예수님 말씀 그냥 믿는 거예요. 마음 막 주여 믿습니다. 힘쓰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왜 간지 알아요? 안 믿으시니까 믿으려고. 믿음 막 믿습니다 해야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말씀 다르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주무현 적을 때 어떻게 날 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 안 맞아요. 내가 지금은 어떻게 제가 시도 안 맞지만 자기 마음에 오래서 맞는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내 마음에 맞고 옳고 좋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 틀리는데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사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성격보다 옳은 줄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대제가 여기 서기관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희 들은 이 말씀 그냥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 받아들인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서 능력의 일을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 괴로움, 슬픔 이기고 밝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스러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